네,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. 최근 종목들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나온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. CJ제일제당은 신사업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이 건강사업부 분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내놓았는데요. 이 건강기능식품의 전담 부서를 설립한 후에 이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. 일단 지난해 건기식의 시장 규모가 4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출 증대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안스 인수 효과로 실적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. 또 어제도 이후에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화이트 바이오 쪽도 분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이 화이트 바이오는 콩 등을 이용해서 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한 매출 증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쇼박스입니다. 역시나 이슈가 있습니다. 이 곡성으로도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 쇼박스를 통해서 배급이 됩니다. 이 신작의 제목은 낭종인데요. 벌써 예매율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청소년 관람 불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위도우를 제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이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고 웹툰도 드라마화되면서 이 하반기의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하반기 기대작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은 200억이 투입된 이 하반기의 최대 기대작으로도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더불어서 개봉작들을 다양한 채널에 공급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온 상황입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크윙입니다. 이 테크윙은 메모리 핸들러 1위 업체인데요. 이 핸들러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 핸들러는 반도체를 옮기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불량품을 분류하는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테크윙이요. 이 사상 처음으로 비메모리 핸들러가 메모리 핸들러를 앞섰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인상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. 또 2022년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는 것도 테크윙에게 든 큰 호재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요. 하지만 미래의 재고 과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마시스인데요. 이 휴마시스는요, 지난주에 주가가 무려 42% 넘게 급등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, 말레이시아 쪽에 이 진단 키트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. 더불어서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자가 검사 키트를 독일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공시도 함께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일단 여러 가지 좀 테마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, 이 휴마시스 이번 주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사태가 이어진다면 8월 중순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2천 명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. 여러 가지 공시와 뉴스 잘 살펴보시면서 휴마시스 주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